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증액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발의 등 양당이 접점을 찾기 힘든 문제로 다투고 있어서 이번 주 통과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민생을 위해서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민주당에서 신속하고 또 적극적인 협조를. 서민들이 좀 더 어깨 피고 2023년도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2+2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경찰국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실 예산, 용산공원 개방 예산, 공공 분양과 임대주택 예산, 그리고 청와대 개방 예산. 국민의힘은 야당이 요구한 정부 예산안 삭감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데도 대선 공약과 직결된 윤석열 표 예산까지 없애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청년 원가주택 분양사업과 역세권주택 분양사업의 전액삭감 또는 대폭삭감 주장이 있어서 말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제출 압박을 놓고도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이 나오면 예산안이 여야 타협에 이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결국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만이 참여하는 예결위 소소위원회에서 쪽지 예산이 대폭 반영되는 구태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